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애플 수박 받침대를 하겠습니다. 애플 수박이 이렇게 높게 달린 것도 있지만은 바닥에 닿은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받침대를 해줘야 합니다. 애플 수박 받침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또, 제가 모르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보니까 애플 수박에는 크고 일반 수박에 적합한 받침대고, 애플 수박에는 역시 딱 적당합니다. 구멍이 다 뚫어져 있고, 공기가 통하니까, 이거는 그냥 손이 쏙쏙 들어가잖아요. 밑에서 비가 오면은 흙물이 튈수 있습니다. 요거는 공기도 잘 통하고 아주 안성맞춤입니다. 원래는 이상 기온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갑자기 집중 호우도 내릴 수 있으므로 애플 수박 재배하시는 분들은 혹시 바닥에 닿은 애플 수박을 그냥 주시지 마시고 미리미리 수박 받침대를 사용해서 수박을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마철 대비해서 수박 받침대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